페어링의 효율적인 계산이에요. 그래서 페어링이라는 것이 사실 그 1990년대 중반에 이제 그 타원곡선상에서 유산로그를 어택하는 그런 툴로 처음 이제 제안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그 앤토니 주라는 이제 프랑스 암호학자가 이제 페어링을 이제 그 암호를 어택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툴로서가 아니라 이제 암호를 직접 설계하는 그런 툴로서 처음 이제 그 세 명이서 그 키 공유를 이제 하게 된 그런 프로토콜로 처음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페어링이 암호 설계하는데 이제 많이 응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페어링이 관련된 이제 프로토콜도 많이 나와 있죠.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암호 프로토콜에 있어서 이제 페어링을 직접 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그 페어링을 이제 구현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거 페어링을 구현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 페어링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페어링에 대한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학에서 많이 들었던 그 바일 페어링과 테이 페어링을 이제 그 디스토션 맵을 이용해서 그 슈퍼싱귤러 커브상에서 이제 그 암호학적으로 유용하게 이제 우리가 모디파이해서 이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그 페어링에 대한 그 계산의 그 발전 그런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으로서 이제 암호에서 이제 페어링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타원곡선상에서 정의되는 이제 페어링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페어링의 이제 효율적인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페어링에 관련된 그 효율적인 계산 연구가 이제 디벨롭 됐는지 이제 바일 테일 페어링부터 이제 에타 페어링 그리고 이제 이거 에타 페어링까지는 슈퍼싱귤러 커브상에서 이제 페어링 계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 페어링이 올디너리 커브상에서 이제 그 페어링을 그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툴로서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R 페어링에 대한 이제 그 계산이 또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암호에서 유용하게 쓰는 그런 페어링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G1, G2, G3 세 개의 그룹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G1, G2는 이제 additive 그룹이라고 보고 G3는 multiplicative 그룹이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래서 페어링 2는 G1 cross G2에서 G3로 가는 이제 맵인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암호에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non-degenerate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로 linear independent한 그런 포인트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계산했을 때 항상 non-trivial한 값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bilinear 형태이죠. 그래서 이제 뭐 A, P, B, P, 이제 P를 A번 더한 거고 Q를 B번 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페어링 값을 인풋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PQ의 페어링을 이제 계산한 값에 A 미승을 한 것과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 두 개의 인풋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세컨드 인풋이 이제 에디션 형태일 때도 이제 같은 결과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페어링 계산이 폴리노멜 타만에 이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페어링 또는 이제 그 바이리니얼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이그젬플이 이제 디스토션 맵을 사용한 슈퍼싱귤러 커브상에서 바이 페어링 또는 테이 페어링이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암호에서 페어링의 응용으로서 처음 쓰이게 된 게 그 이제 93년에 그 메넷, 오카모토, 반스톤이 타원곡선상에서의 유산로그를 이제 파이네트 필드에서 유산로그로 리듀스하는 그런 툴로서 처음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일 페어링을 이용한 것을 이제 MOV 리덕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 테이 페어링을 이용한 것을 이제 FR 리덕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이 페어링과 테이 페어링 이제 구조를 보면은 테이 페어링이 이제 바이 페어링보다 이제 심플해요. 그래서 거의 두 배 정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페어링에 대한 계산 연구는 주로 테이 페어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벨롭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MOVFR 어택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 그 오도가 아닌 이제 그 베이스필드 FQ에서의 이제 그 한 포인트를 이제 P라고 놓고서 이제 Q를 이제 P를 A에 비해서 얻어진 그런 이제 값으로 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K가 이제 임베딩 디그리인데 디그리가 K인 그런 이제 그 익스텐션 필드를 라지 K라고 놓고 P하고 S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제 넌 트리비얼한 값을 만드는 어떤 이제 그한 포인트 S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타우구선상에서의 이산 로그라는 것은 이제 P하고 이제 AP가 주었을 때 이제 A가 뭐냐 이제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P하고 S 페어링 값을 계산한 것을 이제 G1이라고 놓고서 Q하고 S를 인풋으로 넣은 페어링 값을 G2라고 놓죠. 그런데 지금 Q라는 놈은 AP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페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너리 성질을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P에 S에 A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값은 뭐예요? 바로 지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지원과 지원 A에 대해서 이제 A를 찾는 문제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옥손상에서 이산 로그 문제를 이제 파이네트 플리에서의 이산 로그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산 로그는 이제 인덱스 칼큘러스 메서드에 의해서 이제 썰법을 하고 그래서 그 K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이제 이펙티브하게 이제 계속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그 페어링을 이제 암호 설계하는데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3자간 키 공유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small a는 비밀키예요. small abc는 비밀키고 a times p, b times p, c times p 이제 이게 공개키거든요. 그래서 요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키 공유 방식은 이제 DTLM 방식이잖아요. 두 사람이서 이제 AP, BP를 이제 공개키로 가지고 있을 때 ABP를 갖다가 찾는 게 이제 두 사람이서 서로 키를 공유하는 방식인데 세 명이서 이제 키를 같은 값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TLM 방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두번 왔다 갔다 해야지 ABC times P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페어링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냥 그 다른 두 사람의 공개키만 가지고 자기의 비밀키와 한 번에 이제 서로 커먼한 밸류를 갖다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BPCP를 두 사람의 이제 공개키를 인풋으로 넣고 자기의 비밀키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이제 상대방의 공개키 APCP를 넣어서 이제 페어링 값을 계산한 다음에 B승을 하고요. 또 ABBP의 이제 페어링 값을 계산한 다음에 C승을 하면은 요세 값은 모두 똑같이 PP의 ABC승으로 계산이 되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 히어로 쓰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모디파이드 시킨 그런 이제 페어링, 넌 디제이 성질을 만족하게끔 만드는 이제 모디파이드 페어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커먼 값을 갖다가 페어링을 이용하면은 원 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는 이제 본의 프랭클린이 또 이제 그 페어링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디 기반 그 암호를 제안을 했죠. 그래서 페어링의 이제 효율적인 계산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다양한 그 암호 프로토콜들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암호 프로토콜을 효율적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한 이제 그 툴이 바로 이제 그 효율적인 계산 방식을 갖다 임프루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암호 프로토콜은 이제 내일 천정희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페어링 기반 이제 뭐 암호 시스템에서의 어려운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 로그 문제, 기본 G2DA에 대해서 이제 A를 찾는 문제, 그리고 컴퓨테이션 DTLM만 기본 G2DA, G2DB에 대해서 이제 G2DA, B승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페어링 DTLM만 이제 앞에서는 바이리니얼 DTLM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GA승, GA B승, GAC승 이제 이러한 값이 주었을 때 이제 그이 페어링에 대한 APC승 찾아라. 이게 아까 3자간 키 공유 방식에서 만들어진 값들이죠. 그리고 이제 픽스트 페어링 인버전 이거는 이제 그
그 인풋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G하고 H가 주었을 때 이제 그 R이 뭐냐 이제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산 로그 문제가 가장 어렵고, 믹스 페어링 인벌전, 커피션 디필마, 그 다음에 페어링 디필마 문제. 그래서 이제 암호에서 이제 페어링에 관련된 연구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프로토콜에 관련된 연구가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제가 하는 연구가 이제 바로 페어링의 계산에 대한 이제 그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그러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A 페어링, 테이크 페어링 뭐 이제 슈퍼싱글러 커브상에서 한창 연구되다가 이제 A 페어링이 오리지널 컵상에서 이제 페어링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의 페어링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슈퍼싱귤러 커브보다 오리지널 커브를 쓰면은 좀더 커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리메이딩 리그가 크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한 페어링들을 계산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그러한 페어링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커브들은 뭐냐? 그래서 이제 또한 새로운 이제 커브를 컨스트럭트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지금 한창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시스, 이제 시큐리티 분석에 관한 연구인데, 이쪽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 이제 많은 그러한 결과는 이제 잘안 보입니다. 엘리프트 컬브는 아까 한상 교수님이 다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서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통과. 한번더 해라고요? 스무 번은 들어야. 그래, 한번더 하자, 뭐. 그래서, 제너럴한 그 바이얼 스트레스 포뮬러 형태죠. 이 엘립트 커브가 이제 Y제곱에 대해서 이제 2차씩, 이제 X에 대해서 3차씩 있고, 이제 그 스무스 컨디션, 그러니까 X, Y 각각에 대해서 파셜 드리베이티브로 선택했을 때 동시에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그 페어링이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타원곡선, 페어링을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타원곡선의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디션을 갖다가, 물론 여기가 뭐 에디션하고 편의상 표현을 했지만, 어떤 이제 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그룹 스트럭처를 주는 어떤 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포인트들이 이제 그 원소가 되고, 두 개의 원소를,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어떤 지산의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포인트 P와 Q가 있다. 그럼 PQ를 지나는 라인을 긋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이 커브는 지금 Y제곱 X 함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럼 PQ를 지나는 라인을 걷을 때그 라인이 그 커브와 만나는 다른 포인트, 서드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면 그 R을 뭐와 연결시키냐면은 이제 그 포인트 인피니트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 커브에서는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가 저기 위에 있어요. 그 위라는 것이 Y축과 평행한 이제 모든 라인들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Y축과 평행한 모든 라인들의 그냥 디렉션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R을 지나는 이제 그 라인을 그리면은 그 라인이 다시 또 커브와 만나는 이제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P하고 Q에 대한 연산의 결과로 놓고, 그 연산을 우리는 그냥 편의상 에디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P 플러스 Q. 그래서 요 에디션을 갖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 연산화에서 그 모든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이제 그룹의 성질을 다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그룹의 성질이라는 것은 뭐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져야 되고, 닫혀 있어야 되고, 어소시에이티비티 그리고 아이덴티티 인버스 같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 포인트 인피니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값이 아이덴티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인버스는 이 경우에는 그 x축의 대칭형 포인트들이 이제 각 포인트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비티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오메트릭하게 줄을 줄자를 잘 대서 그리면은 딱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PQ가 주었을 때 이제 P하고 Q를 더한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그 코디네이트 값을 갖다가
주어진 PQ의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포뮬러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계산을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P라는 것은 아까 커브에 대해서는 X축의 대체적인 포인트지만 그 제너럴한 바이오스트레스 포뮬러 그 이퀘이션에서 주어진 P에 대한 인버스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XP, YP, 마이너스 HXP인데 그 HXP라는 것이 바로 이제 Y의 개수로 표현된 X 펑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 더하기 Q는 이건 제너럴 포뮬러에 대한 이제 그 코디네이트 X3, Y3 계산한 겁니다. 남다는 이제 그 기울기죠. 네, 이 기울기라는 것은 이제 그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또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P를 5배 한다는 것은 P를 이렇게 5번 더한다는 것과 같고요. 헤세 바운드 또는 헤세 세어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 포인트들은 이제 그 그룹의 오도를 디바이드하는 파이나이트 오도를 갖는다. 이것도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는 이제 프라임 오도를 갖는 이제 그룹들을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폴리엘만 어택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나요? 폴리엘만 어택이 이제 그 그룹의 오더라는 것은 그냥 n이다. 그러면 n이라는 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프라임 파워의 프로덕트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그 n이 프라임 파워의 프로덕트일 때 그 DLP를 이제 그 프라임 파워의 오더를 갖는 그룹의 그 DLP로 인덕션이 가능해요. 바로 이제 저게 폴리엘만 어택 방법이고 그리고 프라임 파워의 오더를 갖는 그 그룹의 이산 로그는 프라임 오더를 갖는 이제 그룹의 이산 로그로 리덕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프라임 오더를 갖는 그룹에서 이산 로그가 어택 가능하면 사실 n 오더를 갖는 그룹에서의 이산 로그도 어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폴리엘만 어택에 의해서 이제 그냥 프라임 오더를 갖는 이제 그러한 그룹을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엘리트 커브 이그젠플들은 아까 이제 또 한상 교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뭐 이러한 이제 커브들이 뭐 있고요. 아, 그러면 이제 디바이저,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디바이저 D는 이제 그 커브에 있는 포인트들의 이제 포멀성이라고 정의가 되죠. 아니면 이제 파이나이트 섬들인데, 요 D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 P를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괄호를 썼어요. 그래서 포멀 심벌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이제 그 파이나이트 섬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개수는 이제 인티저 값이 되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커브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example이 AP가 이제 3인 그리고 여기서 요거 디바이저를 나타낸 하이 그 포멀한 심벌이 이제 이렇게 P로 나타내고 얘를 세 번 더한 거가 되고 이제 얘는 P를 세 번 더한 값은 또 다른 포인트를 표현이 되겠죠. 뭐 Q라든지 I라든지 그러면 그 R에 대한 이제 포멀 심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P를 세 번 더한 것과 3P에 대한 포멀 심벌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디바이저 D의 서포팅 포인트라는 것은 그 디바이저를 나타냈을 때 AP가 제로가 아닌 그런 이제 하여튼 디바이저를 표현해서 나타나는 포인트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디바이저 D의 서포팅 포인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저의 디그리라는 것은 이제 그 디바이저를 나타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의 개수들만 다 합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디바이저의 디그리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디바이저의 썸이라는 노테이션은 뭐냐면은 그냥 포인트들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그냥 포인트의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저 나타내는 이제 AP1, P1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디바이저인 경우에 sum d는 3p 플러스 3p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테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저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두 개의 디바이저들이 각각 이제 포인트들에 의해서 이제 표현이 되면 디바이저 d1과 디바이저 d2를 어떻게 더하느냐. 지금 여기서 P라는 놈들은 다 이제 타워 곡선상에서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그 파인애플 서브골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그 개수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1 플러스 D2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저를 다 모아놓은 셋은 이러한 에디션에 의해서 그 타목선의 포인트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되는 이제 프리 아벨리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디바이 제로, 여기 제로라는 것은 이제 디그리가 제로인 그러한 이제 디바이저를 다 모아놔요. 그럼 걔네들도 이제 이러한 에디션을 해서 이제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F라는 놈을 이제 그 타목선에서 정의된 레셔널 펑션으로 보죠. 그러면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도 이제 디바이저니까 이제 포인트들의 포멀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P라는 놈의 그 개수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F와 P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그 P에서 F의 G로 또는 이제 폴의 오더에 의해서 이제 이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F가 P하고 Q를 지나는 이제 라인이라고 보죠. 그럼 아까 이제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까요? 아까 그 커브를, 이그제프에서 본 커브를 생각을 하면은 P 더하기 Q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인버스,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P 더하기 Q라는 놈은 PQ를 지나는 라인과 만나는 서드 포인트에 이제 서드 포인트를 포인트 인피니트와 연결해서 라인을 그려서 커브와 다시 만나는 점을 갖다 이제 P 더하기 Q로 정의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라인, 여기서 F라고 하죠. 여기서 이 라인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PQ를 지나는 이걸로 놓으면은 이제 그 P에서 F의 오더, Q에서 F의 오더, 마이너스 P 플러스 Q에서 F의 오더는 지금 다 어떻게 돼요? 한 번씩만 만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로 값이 하나예요. 그래서 각각의 오더는 이제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F라는 그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를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이제 요 마이너스 P 플러스 Q 포인트 더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이제 요 포인트 인피니트예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를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그젠플을 보여드릴게요. 오더를 계산하는 이제 그 이그젠플을 보여드릴 텐데 왜 또 포인트 인피니트에서 이제 마이너스 3가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포멀하게 그 우리가 오더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제 파일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없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레셔널 펑션 F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유니포마이즈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UP라는 펑션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UP는 이제 그 P에서 G로를 갖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F라는 놈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UPR 곱하기 G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G는 그 P에 대해서 이벨리에이트 했을 때 이제 제로나 그 인피니트 값을 갖지 않는 이제 그런 G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를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UP를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UP를 이제 유니포마이저라고 하고 또는 유니포마이즈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때 이 I 바로 이제 그 P에서 F의 오더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펄버한 디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서로 다른 PQ에 대한 라인을 그려서 그 라인 이퀘이션에 대한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Q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라인 중에서 아까 이제 탄젠트 라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커브에 이제 서로 다른 포인트를 지나기도 하지만 어떤 라인은
이제 이렇게 지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에서 이제 충분을 가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 F가 이제 P를 지나는 탄젠트 라인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지로 값을 두 개 갖는 거죠. 그래서 P에서 F의 올도는 E. 그리고 이제 다른 포인트는 마이너스 E P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걔는 여전히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이때 탄젠트 라인에 대한 레셔널 펑션은 이제 EP 플러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페어링을 계산한다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데피니션을 보면은 이제 레셔널 펑션의 이벨레이션 인플러스 이벨레이션 값이 페어링 값이 되는데, 결국 페어링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셔널 펑션을 찾는 거예요. 레셔널 펑션을 찾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 레셔널 펑션은 결국 이러한 그 라인들의 코에션트의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말하는 그 라인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레셔널 펑션을 이제 찾는 거를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제 라인 중에 하나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버티컬 라인인데, 이제 포인트 P를 지나는 이제 그 버티컬 라인이에요. 그러면 P를 지나면은 다른 그 커브 만나는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P하고 마이너스 P를 지나는 이제 그 버티컬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고도가 1 이렇게 돼서 버티컬 라인에 대한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좀 보여줄 텐데요. 이그젬플은 그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예. 그래서 그 오더를 찾는 라인 퀘션에 대해서 오더를 찾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의 제곱을 그 x의 3승 플러스 72라는 커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포인트 P를 마이너스 18이라고 놓죠. 그럼 P에서의 이제 그 오더를 찾는 건데, 이제 주어진 라인 이퀘이션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라고 하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유니포마이저 파라미터를 찾는데, 그냥 가장 내추럴한 방법은 이제 P를 보고서 이제 X 마이너스 X0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내추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UP를 X 플러스 E 보고, 일단 요 타원곡선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쟤를 Y 플러스 8, 이제 왜냐면은 요걸 변형시킨 다음에 이제 요 라인 이퀘이션을 좀 변형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Y 플러스 8, Y 마이너스 8, 그리고 쟤를 이제 그 X 플러스 E의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약간 이제 식을 변형을 시키면 X 플러스 E의 3승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12에 x 플러스 2 이런 걸로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y라는 이제 라인은 x 플러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이제 뭐랑 같으냐면은 y 플러스 8분의 1 이제 요 릴레이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y 플러스 8 x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6 이제 요 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x 플러스 2를 뽑아주고
1 플러스 y 플러스 8분의 1에 이제 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12가 나오죠? x 플러스 2가 나가면 그럼 이제 f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는데 요 그 뒷부분에 있는 이제 함수값을 함수를 지금 p가 뭐죠? 마이너스 2하고 8인데 마이너스 2하고 8을 집어넣으면 얘가 제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또는 인피니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제로나 인피니트가. 그래서 그거를 만족을 해요. 따라서 이제 그 요 값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니포마이즈 파라미터 형태가 되고 이때 이 디그리는 뭐가 되나요? 1이죠. 1승이잖아요. 그래서 1승. 그러므로 이제 P가 마이너스 2, 8일 때 오더 PF는 1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탄젠트 라인인 경우에 P에서 이 탄젠트 라인인 경우에는 TXY를 4분의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8 사실 이제 그 P에서 이 탄젠트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때 그 오더 값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죠. 그럼 얘도 4분의 3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제 y 얘가 이제 y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커브에서 온 그 릴레이션을 갖다가 이용해서 치환을 해주면 y 플러스 8분의 1에 이제 그 뒷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y 플러스 8분의 이 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뒷부분에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 플러스 2를 공통으로 끌어내고 4분의 3 마이너스 y 플러스 8분의 1에 여기서 x 플러스 2가 빠져나간 거죠.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랑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뭐가 될까요? p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 0, 8을 넣어주면 이 경우에 얘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우리가 원하는 유니포마이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이제 식을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x 플러스 2의 이제 요거 이제 전체 중괄호 안에 있는 이제 그 식을 변형을 하는데 여기서 4분의 4의 y 플러스 8 요거를 끌어내죠. 그래서 이걸 끌어내면은 식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계산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좀 써야겠다. 왜냐면 또 식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끌어내주면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24 x 플러스 2 뭐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8 이제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y 마이너스 8에다가 다시 아까 커브 이퀘이션 y 플러스 8 곱하기 y 마이너스 8 이퀄 x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 변형시킨 거 있잖아요. 그 식을 갖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릴레이션에 의해서 y 플러스 8분의 1에 뭐였죠? 요거 x 플러스 2의 3승
X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 값을 갖다가 다시 치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X 플러스 2가 이제 공통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나오고 4배의 Y 플러스 8. 그래서 이제 안에 또 식을 이제 잘 정리를 해주면 이제 그 정리를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계산해주면은 이 부분은 이제 P에서 제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포멀하게 우리가 그 오더를 정의하는 이제 그 F라는 함수를 그 유니포마이저 UP라는 그런 함수와 이제 그 G의 형태로 지금 이제 바꾼 거죠. G는 제로, 그 주어진 P에서 제로나 인피니트가 아닌.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는 그 오더 P, T 는 뭐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죠. 얘를 제로로 만드는 X 플러스 2를 해서 이때 오더는 이제 2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인피니트는 이제 간단히 우리가 얘기 이제 소개했으면은 at point infinite에서는 그 이때 이제 그 약간 우리가 그 homogeneous equation 성질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uniformizer 파라미터는 이제 그 y분의 x로 이제 우리가 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같은 그 curve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아까 y 제곱은 x의 3승 플러스 2 아니고 72 그리고 fxy는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갖다 변형을 시키면 그 y분의 x의 제곱은 x 인버스 1 플러스 x의 3승분의 뭐 이제 컨스턴트 이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각각 x를 이제 y분의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리고 y는 y는 x 곱하기 y x분의 y x분의 y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x가 이제 요 x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얘는 y분의 x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에서 이제 그 x의 오더는 마이너스 2 이제 y에서 오더는 마이너스 3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이제 고 x y를 갖다 이제 여기다 집어넣죠 f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x y를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면은 이제 그 y 분의 x에 마이너스 3승으로 묶어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인피니트에서의 그러한 이제 그 라인 이퀘이션의 그 오더는 이제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이제 되죠. 그러면 정리를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다른 그런 라인 이퀘이션에 대해서 디바이저는 그런 라인 이퀘이션에 대한 디바이저는 어떻게 쓴다고요? P 더하기 Q 더하기 아이고 잘못 썼다. 더하기 Q 더하기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5 이거죠. 그리고 P하고 Q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 라인 형태가 돼서 그때 디바이저 T는 이제 PQ가 같은 경우니까 2배의 P 더하기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 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vertical line. 아까 이제 그
PPT 자료에서 보셨죠? 이제 P하고 R하고 마이너스 R 연결시키는 vertical line은 divisor L이라고 하죠? vertical line L에 대해서 이제 L의 divisor는 뭐가 돼요? 뭐 R을 기준으로 한다면 R 더하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E O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레셔널 펑션의 divisor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레셔널 펑션의 프로덕트의 divisor를 이제 이렇게 에디션 형태로 풀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division은 divisor F1 마이너스 divisor F2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세 개의 그 라인에 대한 이제 디바이저가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에 대해서. 그러면 디바이저 F over L 얘를 이제 계산하면 디바이저 F 마이너스 디바이저 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디바이저 F는 아까 어떻게 PQ를 지난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R 아이고 P 더하기 Q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P 더하기 Q 마이너스 3, 5 이거고 이제 디바이저 L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L을 이제 R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R이라는 것은 그 P 더하기 Q 뭐 괄호는 할 필요 없죠. P 더하기 Q를 이제 R 포인트로 놓죠. 여기서 F는 P하고 Q를 지나는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F는 P하고 Q를 지나는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L이라는 것은 이제 vertical line인데 여기서 말하는 vertical line은 그 P하고 Q를 더한 그 포인트를 지나는 vertical line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산을 갖다가 이제 한다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divisor L은 아까 R 마이너스 마이너스 R 플러스 E, O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것은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하기 Q. P 더하기 Q를 I라고 본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캔슬이 되나요? 얘하고 얘하고 캔슬이 되죠? 그럼 P 더하기 Q 마이너스 P 더하기 Q 그리고 마이너스 O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P 더하기 Q, PQ 디바이저를 더한 것은 뭐하고 왔냐면 P 더하기 Q 플러스 O 플러스 레셔널 펑션 디바이저인데 F over L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로 표현 풀어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얘하고 P 더하기 Q의 디바이저와 P, Q 각각의 디바이저의 합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요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만큼 차이가 있다. 근데 요 레셔널 펑션이 어떤 형태냐면은 바로 P, Q에 디펜드하는 그런 라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F는 P, Q를 지나는 라인이고 L이라는 것은 P,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합. 그러니까 그 더한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이퀘이션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러면 다시 원위치. 몇 시까지죠? 아, 시간 됐어요?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요. 이게 좌장쌤이 신호를 보내시나요? 잠깐만요. 내가 어디까지 했지?
예, 그래서 이제 5도 계산하는 거를 이제 해봤고, 이제 두 개의 포인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바이저의 합을 이제 레이셔널 펑션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차이를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레이셔널 펑션의 디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두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 그리고 뭐 탄젠, 뭐 PQ 같은 경우는 탄젠 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포인트 지나는 라인이 이제 만나는 서드 포인트를 지나는 버티컬 라인, 이제 그 버티컬 라인하고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포인트 또는 같은 포인트를 지나는 두 개의 라인에 대한 그 레이셔널 펑션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페어링을 계산할 때 결국 디바이 그 레이셔널 펑션을 찾아줘야 되는데 결국 그 라인들이 다 프로덕트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내일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